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 역사가 다 들었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도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그러한 후회하지 않는 영원히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45장입니다. Isaiah chapter 45. 4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From verse 5. 5절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거 불 좀 켜줘. 여기 불 좀 켜줘.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노라.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조성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너희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부터 의를 부어내리게 할지어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였느니라.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지늘기 만드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느냐 하거나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느냐 말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듣고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 명하였도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옛날 바벨론 또 말하지만 바벨론이나 뭐 프레시아, 페르시아나 이런 아시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들과 땅을 다 채우는 이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만, 깨끗한 사람들만을 골라가지고 하늘과 땅을 채우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러한 하늘들과 땅을 영원히 만드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사망을 없애는 거예요. 죽음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 속에 저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righteous 한 분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통하여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들어온 죄를 다 도말하게 하고 그래서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을 없애버리고 저주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장례식 가면 그런 얘기하죠.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못된 거냐. 어?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죽음 때문에 생이별하고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서 구해내시는 것도 결국은 그들로 회개케 하여서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금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리스나 로마나 뭐 히틀러나 지금 이제는 아랍연맹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국제연합이 다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이 되셔서 내려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자로 오시는 그분을 통하여 다 심판이 되고 결국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는데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멸망받지 않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느 종교 서적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와가지고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WCC로 넘어가잖아요. WCC라는 게 결국은 종교 통합이고 이것은 다신교예요. 이게 폴리니즘이에요. 다신교. 다신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신교가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이 다신교거든요. 모든 종교를 다 끌어들인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WCC에 지금 큰 교회들이 다 넘어가고 있죠, 지금. 여기 나만이 주고 아무도 다른 이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길도 있다고 그러는 건 뭐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만든 종교 속으로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요. 어느 단체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게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요. 옛날에 WCC라는 게 정체를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교회 연합이죠. 그렇잖아요. 월드 처치 카운슬이니까 온 세계 교회가 연합한 곳 아닙니까? 그냥 모르죠. 그렇게 들어가 놓고 나니까 이제는 빼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에 본부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바벨론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저 공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모릅니다. 지금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뭔가 하면은 참 내 목자들이 짓지 못하는 개고 눈도 멀었고 그렇다 그랬죠? 이스라엘 목자들, 이스라엘 목자뿐만 아니라 교회 목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기가 굉장히 높아진 줄 알고 더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아니, 한국에 지금 뭐 70만이 있다는 교회가 뭐 더 이상, 그 뭘 또 바래요, 바래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주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결국은 WC, 다신교회, 다신주의자가 돼가지고 불교 가서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예일대학교에 있는 그 조직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크리슬렘이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아주 유일하게, 존 워릭하고 그냥 파트너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고. 이게 눈이 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에 그 공산당들이 간첩으로 내려오면 포섭을 하잖아요. 처음에 포섭할 때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돈이 거기서 난 거예요. 그럼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종교나 공산주의도 하는 종교거든요. 그 모든 종교의 뿌리는 바로 사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이 안 보이니까. 그게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다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코넬리우스라는 왕을,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Holy Spirit, 성령을 받고 성령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게 주의 종의 일이다. 자기에게 맡겨준 거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제넘게 하는 거 안 된다 이거죠. 사역을 하면 안 돼.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다.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러면 도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는 저기 저 소련 가가지고 뭐 전 세계 수천 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교회 문패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 현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멕시코 가서 우리 교회 세운 게 아니거든요. 비록 세계밖에 못 세워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고. 그분들이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협력한 거죠. 어떻게 가서 내 교회를 세웁니까? 말이 안 되죠. 수천 교회를 세웠다 자랑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해가 뜨는 곳에 곳과 서쪽에서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몰라도 나 예수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내가 올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실 때 그들이 찌른 나를 먹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네?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이거 하나님이 알게 되리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든 무릎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을 때가 와요. 지금 안 꿇죠?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릎을 꿇을 때가 와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무릎을 다 꿇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무릎을 꿇느냐? 땅에서 무릎을 꿇느냐? 또는 지옥에서 무릎을 꿇느냐? 어디선가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은 거거든요. 저 바다에 고래가 그냥 생겨진 거예요. 나무가 막 나왔죠? 씨 뿌린 거 아닙니다. 씨 뿌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오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건 몰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뭐 불란서 같은데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짐이 법이다 그랬어요. 내가 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 그런 얘기 안 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먼저 짐이 법이다 그래요. 그게 망해버렸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뭐 말로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래도 그건 가짜예요. 말씀에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제도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정말 다윗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아니 세상에 아들이 죽이려고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같이 고난 사람이 없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죄 한 번 짓고 그 죄의 대가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말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게 되면 필요한 말씀을 입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총리였던 사람 만났는데 딱 생각나게 하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아 이거 내가 이루었다. 그 순간에 그냥 어떻게 그 사람이 그냥 소처럼 소처럼 말이죠.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몇 년이 7년이 계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이 꼬꾸라져가지고 열심히 됐잖아요. 그거 봐요. 아 그런데 아, 이 사람 높은 사람이니까 내 생각으로 뭐 아우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거는 가짜야 가짜. 제가 골몇 번 얘기했지만은 일제시대 어떤 일본 사람을 따라가지고 일본 사람이 같은 부잣집에 갔는데 막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뭐 요즘 말하면 뭐 한 뭐 2만 3만 스퀘어피트 집에서 하겠지 뭐 안 그래요? 집에 뭐 엄청난 정원 있고 연못이 있고 아 뭐 별거 다 키우고 말이죠. 아 그걸 봤을 때 보통 사람 같은 아 참 좋습니다. 아 그러면 헌금이라 말이 잡고 그랬겠지만 그 목사님은 안 왔다 보다 됐으나 그러더니 당신 돼지야 돼지. 하나님이 시킨 거거든요. 안 왔다 보다 됐으나 너 돼지네. 네 혼자 이렇게 처먹고 사냐 너? 넌 돼지야. 넌 부자도 아니고 넌 돼지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에?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헌금 많이 낼까 하고 교회 좀 와가지고 그건 가짜들이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들이에요. 에? 정말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떨고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많이 먹으려면 내가 좀 비유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하시는데 어떡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하게 해요. 강대성이 오려면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꼭 할 말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다른 애가 없다. 나만 주다. 나만 하나님이다.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자고 그러지만 아니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알게 된다.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올 때 알게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7절, 벌써 7에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요? 왜 악이, 사람이 왜 악해지죠? 죄를 지면 악해지죠? 죄를 질 때 거기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게 아니죠. 죄를 만든 거는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하면 그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죄인이란 말도 나오고 의인이란 말도 나오고 악인이란 말도 나와요. 구약의 악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죠? 죄인이죠? 지금 악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악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죄를 져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을 때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예? 그렇잖아요? 죄를 져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믿음만큼은 못 버리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래도 그것만큼은 못 버리죠. 뭐를 다 버릴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그래.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마귀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지옥 간다 속이죠? 근데 마귀만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아,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11주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무엇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가 뭐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은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어? 하지 않은 거. 예수는 믿지 않는 게 죄지. 어떤 죄를 진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교회에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 나는 마약해서 구원 못 받는다. 나는 술 많이 먹어서 구원 못 받는다. 나는 담배 피워서 구원 못 받는다.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서 주님을 믿으면 그 죄가 다 용서되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 가르쳐. 이게 다른 복음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90% 요즘 90% 이상이 다 위선자들 히포크리틱으로 드글드글해.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말 공손하게 하고 생글생글 웃고 겸손한 척하고 이게 자의적인 겸손이에요.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 8절. 너희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부어 내리게 할지어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느냐. 하늘과 땅에서, 하늘들과 땅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은 존재는 창조물밖에 없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 해와 달과 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뭐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 창조물들은 땅에서 살고 하늘에서 살고 그러죠. 죄를 안 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의를 부어 내리게 하느라. 이게 뭐예요? 하늘에 죄 짓지 않은 그 만물들을 볼 때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결국 의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본인은 다 땅을 보고 살지만 하늘 봅니까? 어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 사람만 높은 데 올라와서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하, 참 아름답구나 그러지 그냥 뭐 밑에 땅만 보고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땅도 사실은 땅에서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썩어가지고 또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우리 먹고 있잖아요. 그거 생명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 이거죠. 어? 너희들도 죄가 없어지면 죽어도 산다 이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인간들은 죽어서 못 올라오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은. 그러니까 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몰라 이거를. 아 새들이 말이죠 막 짹짹거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또 짐승들이 울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그린 게 어딨냐고 그러죠.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Fight Throne of God 지어주면 백보자 심판 탁 사람들이 서가지고 심판 받을 때 그때 돼서는 핑계 못해요. 알면서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왜 안 믿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안 믿게 한 거죠. 자, 9절 보세요. Verse 9.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로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정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야. 싸우려면은 질그릇처럼, 질그릇끼리 싸워라. 질그릇끼리 싸우고 터져가지고 깨지고 그러라는 얘기야. 사람의 질그릇 아니에요. 야, 너희 싸우려면 너희끼리 싸우라 이거지. 왜 하나님과 싸워? 나하고 싸우지. 왜? 내가 뭐, 너희 위해 산 것은 내가 피 흘려 죽고 말이지. 부활하고, 정말 지금까지 중보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왜 나하고 싸우느냐? 왜 나하고 싸우느냐? 질그릇끼리 싸워라, 질그릇끼리. 응? For share to strive with the pastures of the earth. 참. 하나님이 이런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라고 이게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이게. 응? 성령이 있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안 들리는 거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병신 아닙니까? 또 너희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만드신 분이 손이 없어요? 빚어 만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피저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공을 들였다고요. 어?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저주권 태어났는데도 못해서 다 빚으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고요? 아, 성경이 말씀하시게 하는 거지. 그런 말씀이시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너 아빠 물 좀 떠다 줄래? 들었죠 분명히? 네. 에? 근데 안 가져와 물을. 그럼 들어 먹지는 못한 거예요. 들어 먹으면요 물을 떠 가져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먹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돼 있어요. Behave ourselves. 이게 쉽고도 어려워요. 초등학교도 못 가본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령만 있으면 알아들어요. 내 아버지 신학교 박사를 받아도 성령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 한 권에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한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쓴 책을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사상에 들어가요. 왜 한국에 그렇게 좌파들이 많습니까? 그런 서적을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다 종교인들이에요. 다 자기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한자리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따라가면 그건 완전히 우상이야. 그거. 주님을 따르게 해야죠. 자기도 주님을 따르고. 손이 없다고 그러냐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만들지 않았다고 나 저절로 생겼다 그건 하나님 보고 손이 없다는 거 똑같아. 오직 하면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분이 말하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겠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겠느냐? 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전부가 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입이 있거든요. 입을 가지고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잖아. 자, 10절 보세요. First 10.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하거나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느냐? 이게 뭐예요? 아버지 왜 낳았어요? 도대체 뭘 낳은 거예요? 아버지는 뭘 낳는 거예요? 이게 내 꼴이 뭐예요?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지 애비한테 그런 거는 바로 애비를 만드는 애비를 통해서 자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여인에게 지 엄마에게 넌 무엇 낳느냐? 아니 나 낳으려고 그렇게 아팠어? 나 낳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그 난리치고 진통을 겪거든? 왜 그랬어?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노래 만들었잖아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지가 어렵고 힘들면 자기 낳으신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가 잘 돼 보세요. 어머니 쳐다보지 않죠. 하나님이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막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 아벨에게 너는 무엇을 낳느냐?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느냐? 말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렇잖아요. 이게 예의거든요. 어? 내가 낳는데 내가 나오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뭐 병이 걸리고 뭐 고통받고 그러면 왜 날 낳았냐? 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잘 되면 말이죠 부모 안 쳐다봐요. 제가 양로원 4년 다닐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물어보면 아 대부분 말이죠 뭐 의사나 변호사나 그래요 대부분 하나도 안 찾아온대 자기를 찾아오는 가족을 한두 가족밖에 못 봤어요. 이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낳게 했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한 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태어날 때 수억 분의 일의 경쟁을 뚫고 태어났잖아요. 왜 태어났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아이, 뭐 하나님을 안 만나고 안 낳은 게 좋겠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 보자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대체 어둠 가운데 말이죠. 유산돼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천만에.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머니가 나를 베었을 때 그날에 뭔가 좀 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죽어서 나오든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한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고통을 줘가지고 그 속에 정말 속까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뭔데 내가 천지를 창조한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해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네가 뭔데 떠드느냐? 네가 하늘에 있는 눈 창고를 봤니? 네가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를 봤니? 그 하늘들에는 수많은 별들 그거 봤냐? 모르잖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할 때 네 눈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고난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하고 욥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대표적으로 고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많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다, 내 힘으로 말이죠. 돈 좀 있고 몸도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뭐 막 건축도 하고 사람도 끌어모고 막 그냥 뭐 교회를 치자 하고 말이죠. 아,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밖에 공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요. 노 프라블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런 저 같은 길 가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힘이 드느냐?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가족들이 모를 때 내가 힘드는 거지. 응? 어제도 만난 목사님은 그랬어요. 정말 그거 없다면 우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빨리 가서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아직도 안 죽고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들이 아직도 앞길을 모르고 뭐 진리를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교육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거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알고 기뻐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까지 그걸 볼 때까지는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83세대 목사님도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렇게 서로가 마음이 통하더라 이거죠. 자, 11절 verse 11.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에게 다가올 일들이 뭔가 불어라.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 주님이 오셔가지고 데려가고 그 다음에 데려갔다가 7년 환난 끝에 같이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 묵도록 사는 뭐 이런 것들, 이 성경에 다 기록. 얼마나 하늘이 높고 땅이 깊고 넓고 긴 것을 너희가 알기로 하나. 이게 사도바울이 그 모든 걸 이긴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조그만 콩알 같은 지구 속에 있었고 자기도 조그만 키에 볼 것 없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하늘부터 땅 끝까지 쫙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사는 거 이거 뭐 콩알 같은 거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땅이 뭐 기어다니지만 땅 저 반대쪽 가도 하늘이거든. 하늘이 요만한 공까지 떠있는데 여기서 말이면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끌고 먹고 여기서 뭐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이거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질 못하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요. 그래서 세상 요즘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못했잖아요. 짐승이 무슨 뭐 별짓 안 하잖아요. 그 먹을 거 좀 먹으면 감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인간들은. 다른 세상 사람은 물론 관두고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이것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를 못하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러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 가족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자녀가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뭐 잘 깨가 써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결혼하면 안 하는 게 낫고 진짜 결혼은 뭔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소련의 그 공산당 때문에 감옥에 간 침례 교도들, 그 교도들 옛날 저희 뜬 교도 왔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지고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할 때마다 형량이 높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을 거기 있었는데요. 그냥 뭐 어디 뭐 감방에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만한 박스 있죠? 뒤지 같은 거. 요만한 박스 안에 들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대소변 볼 때 먹을 때만 잠깐 내주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한국 교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종교를 심는다는 거야. 어? 기가 막히죠. 너희들이 우리를 타락시킨다.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뭐 구호물 짜주면 우르르 모이고, 안 주면 안 모이고, 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맞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선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침례교도들이, 어? 우리 같은 성경을 썼어요. 침례교도들이 그렇게 공산체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물질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유물론자들이나. 이미 선교라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정말 눈이 열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하고 이건 안 하고 거기 목회자들 좀 해가지고 돈 몇 푼 갖다 주면서 일 시켜놓고 종 부리시자 하더라 이거죠. 특히 중남미는 사람들이 굉장히 루스해가지고요. 어? 잘 타락을 잘해. 정조관념도 없고 성적으로 많이 열리는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탁 다지지 않으면은 믿음을 못 지킵니다. 지금 선교 하는데, 어? 함부로 하지. 선교 잘못하다가는 종교만 심어놓고 말이죠. 뭐 드레스덴에서 갔다 해가지고 어느 교회는 뭐 수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다 없어졌어요. 자, 12절, 포스트웰.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 명하였도다. 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나가 없어요. 근데 세상 교육은 에고, 나, 너,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하면 911 불러가지고 너희 부모 가방에 심어넣어야 돼. 네가 최고야. 에고. 그렇죠? 이게 세상 교육, 특히 미국 교육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나라고 그럴 수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나님만 I am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내 이름이 I am이야. I am.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I am. 우리가 I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부처라는 사람이 내가 땅을 만들었다고 그런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때가 내가 땅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공자가 내가 땅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종교 지도자들도 내가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내가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세상은 보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목수의 아들을 보지 말고 내가 목수의 아들로 보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죽은 자를 살래요? 의사가 살래요? 암도 못 고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절 한절이 이게 절대적 하나님 아니면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이게. 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어? 우리가 주 예수, Lord Jesus Christ 그런 건 뭔가 하면은 Lord란 건 하나님이란 뜻이고 예수라는 것은 목수 아들로 태어난 그 이름이고 Christ란 건 뭐야? 그분은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왕이요.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거는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러면 Christ I am nothing이에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몇 명 될까요? 자기가 다 살아있죠? 나. 나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고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 명해 군상이 뭐예요?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뭐 하늘에 별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하계.
성단, S성운, 블랙홀, 뭐 이 눈에 보이는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태양계만 해도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해요. 정확한 숫자만 모르겠지만 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해요.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별이 많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unlimited라는 말 있잖아요. 무한하다는 거 있죠. 우리는 무한하다는 뜻을 몰라요. 어떻게 무한할 수 있어요? 무한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unlimited라는 그러한 그거를 우리는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달느냐? 주님과 같이 올라갔을 때 그때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안 죽고 계속 불어나면은 꼭 언젠가 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 사람들이 아 어떻게 이런 게 그냥 생겨? 뭐가 빙빙 돌다가 뚝뚝 떨어져 나가지고 빅뱅 띠어리 그래가지고 인간의 머리로 만든 거예요. 그게 식어서 됐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벌스 돌틴 오늘 13절까지만 하죠.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한 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코넬리우스 고레스가 나도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들었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 속에 있는 수백만의 내 백성을 데려오게 하는데 그를 사용한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는 생긴 거예요. 뒤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잘나가지고 바벨론을 멸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나라들이죠. 그런데 결국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결국 지금 세상 나라들도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강국이라지만 지금 완전히 미국이 이제 저 북한의 김정은이 때문에 완전히 망신당하고 지금 완전히 루징 페이스죠. 지금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인도해. ICBM 딱 해가지고 그게 됐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재라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사람은 백성이 다 죽어도요 자기만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경제 제재해가지고 수백만을 죽어도 눈알 깜짝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몰라요. 아직도 평화하고 제재하고 그래. 그렇다고 쏠 수 없잖아. 아, 쏘면 저기 저 중국하고 러시아가 돼야 되니까 3차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한은 그런데 바보들처럼 아이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미국에게 도와줬는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미국은 철수하라고 그러고 사드 철수하라고 그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물하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 서울에 돈 있는 것들이 노생에서 젊은 사람에서 흥청거리고 내일 세상이 망해도 먹고 놀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한방 먹어야 돼요. 수백만이 죽어도 하나님은 눈알 깜짝 안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를 죽인 것 죄 때문에 유대인들을 600만을 히틀러 밑에 죽여도 하나님은 눈 깜짝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600만을 죽이냐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 생각 안 하고 600만 죽인 거 600만하고 비교해요. 하나님하고 인간들이 자기 중심에 이렇게 다 보통 이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정말 그 눈물 어린 피땀 어린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절규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우리를 드리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나가 없고 주님만이 나는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한 지체들 어찌하든지 말씀 듣는 거 게을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게을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린 바 되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탄의 방해에서 듣지 못하게 할지라도 주님 찾게 하시어 듣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누군지 몰라도 만날 때 우리가 서로 쉐어하며 기쁨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의 해우를 우리가 미리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